BlackRock, where if you have these sort of large institutional investors, they need to be allocating some of their money to Bitcoin. When they manage state pension funds in the US, they get trillions of dollars in assets. When they choose not to allocate to Bitcoin, that is a deeply political choice, and we need to be pushing back on. We need to say you have to get on board on this. 시바이누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자, 진짜 돈이 되는 정보만 알려드리는 이현민입니다. 비트코인이 20%가 넘게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금 시장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한창 고래 지갑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 가지 고래 지갑들을 살펴보다가 지금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 이 페페코인에 쏠렸던 자금들이 현재 시바이누로 이동되고 있는 정황들을 포착했습니다. 특히나 이 페페코인은 올해에도 1000%가 넘게 폭등을 했죠. 앞에 이 내역들을 보시면 5월 21일 날짜에 바이낸스에서 특정 지갑으로 97만 달러 상당의 시바이누를 출금했고, 현재까지 매집한 시바이누가 총 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즉 페페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폭등 시기에 맞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차차 시바이누로 갈아타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시바이누도 단기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해서 지금 추세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부터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했다 보니까 3월 그리고 4월에 물려있던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시바이누가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들 어떤 밈코인을 갖고 계세요? 올해 불장을 이끌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지금 커뮤니티 상에서 점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비트가 1억을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인지 밈코인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과거를 보시면 2020년도 처음으로 도지가 194,000%나 폭등을 하면서 스타트를 끊었었고, 바로 다음 해인 21년도에 시바이누가 70만%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페페가 6,000%, 23년도에 본급 코인이 25,000%의 폭등을 보여줬죠. 그리고 대망의 2024년, 최근에 이 페페가 다시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인공이 하나가 아니라 이 밈코인 쪽에서도 자금들이 결국은 순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차피 수익을 실현하게 되면 또 다른 코인들을 매집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돈들이 또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이 먼저 오르고, 이 메이저 코인들을 박스권 횡보할 때 알트코인들이 다시 오르는 것처럼 밈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페페코인이 먼저 선두를 달려주고 있다면 그 다음으로 현재 가장 집중이 되고 있는 시바이누가 이 흐름을 바로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바이누 차트를 보시면요, 한 차례 폭등했던 이후에 지금의 이 흐름은 과거의 22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아래로는 더 이상 추가 하락을 제한시키면서 절대적으로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죠. 즉 지금 자리에서 가격을 올리기 위한 준비로 22년도에 쌓였던 악성 매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차근차근 소화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차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반등했다가 내리고 또 반등했다가 내리고 또 반등했다가 내리고 이런 지그재그 형태의 조정을 보이면서 이 하락 채널을 만들었었는데, 드디어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선 지 두 달 만에 이 채널을 상방으로 돌파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이제 새로운 추세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고, 0.0002달러만 깨지 않는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직전 고점까지 한 번 더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거시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갖고 왔는데, 미국 하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이게 뭐냐면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FIT21 암호화폐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상품 시장의 모든 규제권이 상품 선물 거래 위원 내인 CFTC 이쪽으로 부여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SEC와의 디지털 자산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는 거,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법안이 또 통과가 되어야 코인 투자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번에 이 법안이 큰 꺼리낌 없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이라든가 블록체인, 핀테크 혁신에 있어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저를 사칭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지금 유튜브만 하고 있지 이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이런 거 일절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에 피해 사례가 많다 보니까 각별히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그런 애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밥벌이를 스스로 못하니까 그렇게 살겠죠. 다만 제가
또 실제로 어떤 코인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다음날 최소 5%에서 10%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코인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매일 아침마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거래소에서 보통은 업비트 코인으로 들을 예정이고요.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하면 되는지 이렇게 전부 보내드릴 건데 그렇다고 막 남발해서 드릴 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코인들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매매할 종목이 없다 이러면 그냥 오늘은 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만큼 신중하게 분석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다시 1억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알트 장세가 올 겁니다. 특히나 이 변동성에서 단타할 수 있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놓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차트 보기가 너무 힘들다,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을 저한테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일 단타 코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앞에 제 개인 안전번호를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010-5488-2867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이게 개인 안전번호다 보니까 한 3일이 지나면은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제가 답장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후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공부를 할 거라고 한다면 저한테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받고 나서 한번 지켜봤다가 그냥 진짜 올라가는구나, 이 사람 진짜 잘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매매하면서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5488-2867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좀 더 강한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락이 나왔을 때 진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가 바로 EA라고 했죠. 현재 테마들 중에 가장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테마는 이 AI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AI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되다 보니까 반도체라든가 이제는 금속 가격도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수요가 늘면서 이제는 21세기 석유라고 불릴 정도인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구글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기술 개발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굵직한 투자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그만큼 이 AI가 규모도 크고 차세대 혁명 테마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제가 3개월 동안 이렇게 분석을 하고 기다려온 코인이 있는데 오늘 바로 구독자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최소 30만 배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 코인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한 번씩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공유를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오늘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쭉 하락과 횡보만 해오다가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알트코인들 중에 유일하게 후발주자로 출발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직 상승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솔직히 리스크도 크게 없어요. 근데 원래 이 코인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려다가 요즘에 사칭범들이 또 많죠. 제 사칭범들이 너무 많아서 웬만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제 개인 안전번호가 보이실 텐데 010-5488-2867 이쪽으로 제가 구독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코인명과 매수가를 전부 답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코인을 좀 더 빨리 받고 싶다, 빨리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뒷번호와 완료 또는 문자 완료 이렇게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또 일정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다음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